오늘은 디모데전서 제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이란 참으로 좋기도 하고 굉장히 나쁘기도 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소유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돈은 아주 좋게 사용하고 많은 사람을 헐벗고 굶주림에서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삶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선진국들이 저렇게 주거 환경이 좋고 그리고 노후 대책도 다 세워주고 어린 자녀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잘못 쓰면은 아주 악하고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틀러나 저 나치 독일이나 일본 동조 연기나 소련의 스타링이나 온 국력을 다 동원해서 돈을 정해서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남의 민족을 지배하려는 흉악한 일을 했는데 돈이 없으면 그걸 못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흉악한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온 천하를 살상의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은 참 그 자체로는 좋기도 하고 나쁜 데 쓰면 나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기 말한 것은 하나님 없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 말한 것입니다. 나를 섬기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탐욕으로 묶여진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사기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기도 하고 온갖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돈의 속성인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탐욕광이 되면 부모도 보이지 않고 처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돈의 포로가 되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은 아름다운 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누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 빈민구를 짓지 않고 낙원을 지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낙원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낙원을 지으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화를 잔뜩 쥐고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돈을 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물질에 부족함이 없이 풍요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탐욕이 아닌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하늘나라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돈을 벌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이 씁니다. 가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 사람을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면 그것은 돈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돈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다 벌 때 하나님 없이 버는 돈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버는 돈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마귀도 돈을 주고 하나님도 돈을 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므로 세상에서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르는 자에게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돈과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받으면 탐욕의 노예가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영화롭게 보이나 시간이 지나가면 다 빼앗기고 쪽발가벗고 영혼도 잃어버리고 파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 부귀, 영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면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영화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 돈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그 대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면 낭패치 않은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버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은사를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주 예수님도 없고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부하려고 하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죠. 남의 감언 인실에 속아 넘어가고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올무에 빠져서 감방살이도 하게 되고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다단계 판매에 떨어진다든지 사기치는 데 떨어진다든지 온갖 어리석은 일에 떨어지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 짐승에게 잘 먹으라고 덫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 차가닥하고 잡으려고 덫을 놓는 것입니다. 낚시꾼이 낚시 밑에 미끼를 넣어서 던지는 것은 물고기 맛있게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걸리면 입을 걸어서 잡아당겨서 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낚시를 던지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영락 없이 마귀가 던지는 낚시 바늘을 입에 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그리고 어리숙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한 것은 탐욕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실과를 먹지 말아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이 같이 된다고 탐욕을 심어준 것입니다. 탐심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마귀의 낚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선악과를 쳐다보고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도 아니라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며 남편이 아담이 먹고 둘이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 것은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탐욕으로 유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주 40야 금식하고 나오니까 마귀는 먼저 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중심으로
너를 섬기는 것을 먼저 삼고 살아라. 하나님은 둘째고 네가 첫째다.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을 먼저 하라.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단호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섬기고 사는 탐욕을 제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표층탑에서 뛰어내려서 상큼하게 발이 상처 입지 않고 땅에 닿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명예를 줄 테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해서 명예를 얻으라고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섬기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아고 할 때 단호하게 주님은 반대했습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에 서고 하나님 뜻을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려고 할 때 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저를 섬기라. 마귀는 언제나 우리 탐욕으로 우리 중심으로 서고 우리를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날 중심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살면 틀림없이 마귀의 탐욕의 그물에 걸립니다. 내게 애쏘간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해서 강제로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가지고서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탐욕으로 사니까 탐욕에 잡히면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 쪽 빨가벗고 빈손들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멸망과 파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려고 하는 자 정말 위험합니다. 자나깨나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야.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면 미쳤다. 지금 완전히 세상에 살지 못할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돈 하는 사람은 돈 다 나중에 빼앗기고 영혼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는 사람은 돈도 얻고 하나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라파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는 돈 하고 남미로 갔었습니다. 남미로 간 구라파 사람들은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남미의 황금을 찾으러 남미로 갔었습니다. 그들은 남미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남미의 위대한 문명은 잉카 문명을 다 짓밟아 파멸을 하고 남미의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돈을 강탈하고 그랬으나 결국에는 돈도 벌지 못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들은 완전히 세속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단의 무리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하나님을 찾으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건너가자마자 교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서 나라를 세웠는데 미합중국을 세웠는데 그 미국은 하나님도 찾고 돈도 찾았습니다. 10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있어도 남편이 아내보다도 돈을 사랑하면 아내가 그 남편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야 영양실조가 걸리든 병이 들든 안 돌봐주는 것입니다. 왜? 돈 든다고 딱 돈 잡고 돈 합니다. 그러면 영양실조가 걸리고 병이 들어도 돈 한 푼 안 주는 그 남편을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가장 귀하지 돈이 가장 귀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죠. 하나님을 사랑할 그 사랑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면은 그로부터 멸망의 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명하시면 돈을 교회도 듬뿍 내고 자선산업에도 듬뿍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단돈 100원 가지고도 발발 떨고서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많다고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도구지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전노가 되어서 돈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도 내지 아니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좋은 일에 써야 돈이 자꾸 돌아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주리라. 인생을 여러분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려면 돈을 자꾸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쓰면 쓸수록 자꾸 돈은 많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움켜쥘수록 돈은 안 들어옵니다. 쓴다는 것은 자꾸 하늘나라 위해서 심어는 것입니다. 착한 일에 심으고 좋은 일에 자꾸 돈을 심으면 자꾸 거두게 되죠. 자꾸 거두게 되죠. 심지 않고 움켜쥐면은 거둘 것이 없어서 손안에서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기, 깽단들, 도둑놈들, 살인자들, 방탕자들 다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서 돈의 탐욕으로 사람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고 악마화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나게 흉악하고 무서운 마귀의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돈을 따라가면 마귀가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돈 따라가면 마귀에게 잡히고 하나님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 돈 못 벌어요.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돈이 우리를 따라오면은 돈은 얼마인지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우리를 따라오고 돈을 따라가면 마귀가 따라오지 돈이 잡히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니까 미혹의 모든 감은 이슬에 빠져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많은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공명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있을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속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1등 부자입니다.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만 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 근심 다 맡기고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 그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으며 지혜 있고 총명한 삶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없이 돈 아무리 벌어봤자 돈은 여러분 평화를 가져오거나 사랑을 가져오거나 영광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허수아비와 같아서 겉만 화려했지 속은 텅 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부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참 부자지 예수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 아무리 많아봤자 부자 아닙니다. 구경만 했지 돈이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도 갖다 주지 아니하고 사랑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점점 더 싸나워지는 것입니다. 몰인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간에도 의가 끊어지고 이웃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사람을 몰인정하고 무증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사람이지요? 잘하시네. 마귀의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마귀의 노예가 되시, 악령이 속에 들어와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 마귀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셨다고 골로새 1장 13절에 말했는데,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옮겨서 아들 나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 말씀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 그 상표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탁 쳐놨으니 주님 오시는 날에 하늘나라 가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을 피하고 부하려고 하는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속의 근본, 마귀의 창금이 되는 이 우상숭배와 다른 신이 부하게 되려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피하라. 그러면 그것을 피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의를 쫓아라. 의로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라.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의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라. 경건,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경건을 쫓아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을 쫓고, 그리고 믿음을 쫓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난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 속에 꿈과 믿음을 얻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거든요. 크고 적은 일에 꼭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쫓아서 살아요. 믿음이란 말씀을 믿는 것이지 허공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내가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그 다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지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오지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염려 근심 물러가고 기쁨 오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오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혹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인내하라. 만사가 여러분 참음으로 이루어지지요. 성급하게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래 참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뜨거운 여름철을 지나고 가을을 거쳐서 참음으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고 참으면서 사랑을 심고 또 사랑을 심고 기도하고 또 참고, 그렇게 하면은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지 순식간에 열매가 맺어지냐는 것입니다. 성급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해서 다리를 만들니 다리가 무너지고, 빨리빨리 해서 백화점 지으니까 백화점이 무너지고, 빨리빨리 하다가 아파하다가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지고, 빨리빨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드 대통령도 그 일을 했는데 헤비타트 하는 사람들이 집을 수십 채를 플로리다에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지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허리케인이라고 바람이 불었어요. 큰 바람이 불어와서 플로리다 해변가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다 날아가고 기둥채에 뽑혔는데 이 헤비타트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원봉사해서 지은 집은 한 채도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지붕도 안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오, 어떻게 헤비타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와서 지은 이 집은 바람이 불어도 지붕도 안 날아가고 안 무너졌나. 그러니까 그 대표자 하는 말이, 우리는 안 떼먹었거든요. 사랑으로 집을 지으니까 안 떼먹고 정직하게 집을 지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요. 금만 분질이라 짓고 속으로 전부 떼먹을 건축업자가 지은 집은 바람이 부니까 떼먹은 만큼 다 날아가 버린 거 말이에요. 나는 그 이야기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인내를 가지고서 집을 지으면 그 집도 무너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빨랑빨랑 떼먹고서 해버린 것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정말 오래 참고 기도해야 돼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하면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는데 그 오래 인내가 정말 힘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병나는 것도 안 가지요. 그냥 하루아침에 병나서 탁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어서. 그러나 오래오래 기도해서 10년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해서 병이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드린 것 같으나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계획한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은 오되 시간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응답하는 건 없고 늦게 응답하는 건 없고.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꼭 인내가 필요하고 성급하게 신앙의 결론을 얻으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를 따르라.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과 생활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싸나운 사람이 땅을 얻을 것 같은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 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싸나운 민족하고 온유한 민족하고 전쟁을 했어요. 독재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하고 전쟁했는데 언제나 온유한 국가가 이겼습니다. 싸나운 국가인 독일 같은 나라, 흉악한 나치 독일이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 대항해서 졌지 않습니까? 일본 싸나운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 온유한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에 졌지 않습니까? 소련이 공산주의로 엄청나게 싸나왔으나 민주주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온유한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온유한 자가 전국에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축복은 온유한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 뺨을 돌려대며, 송사에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라. 영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땅을 차지하고 악한 자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30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으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땅에서 식물로 삼을지어다. 온유한 자가 바보 같지만은 나중에 살아남는 것은 온유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장성하고 숫자가 많은 짐승이 뭡니까? 가장 수가 많은 짐승이 양떼입니다. 양떼. 오스트라리아나 뉴질랜드는 인구수보다도 양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 나라에 보면 양들이 방구를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서 공기가 오염되어서 어떻게 양이 끼는 방귀를 줄일 수 있을까, 그것을 의논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만큼 여러분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뛰어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빨리 뛸지도 몰라요. 이빨도 사납지 않아서 물고 뜯지도 못합니다. 뿌리 강해서 띠받지도 못합니다. 양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동물들 중에 양만큼 무방비 상태가 없고 사나운 동물이 오면 연막 없이 잡아먹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보다도 수가 많고 호랑이보다도 수가 많고 이리보다도 수가 많고 늑대보다도 수가 많고 장성합니다. 왜냐? 양은 온유하기 때문에 사람이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돌봐주지 않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겸허하고 잘 따르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운 짐승들은 온유하지 않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고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총으로 쏴 죽이고 온유한 짐승은 사람이 돌봐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짐승들도 온유한 짐승은 수가 많고 온유한 짐승인 소나 개나 말이나 양떼들은 평지에서 살고 사나운 짐승은 저 험한 산 높은 바위 틈에서 숨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에 온유한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사람이 사나운 사람 절대로 이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커피도 부드러운 커피가 좋지 않아요? 여자와 커피는 부드러운 것이 좋다. 제일 무서운 것이 사나운 여자입니다. 눈에 상심지를 세우고 사나운 고함고함을 치고 달라드는 여자 몸소리치기 겁나지. 그런 여자를 만나면 죽었어요. 온유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은 가정도 잘 되고 생활도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온유한 자가 모든 성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한 중에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예수님이 무슨 협박 공갈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싸납던 로마의 군인들과 빌라도는 흔적도 없습니다. 자세히 찾아봐도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지에 가득한 것입니다. 온 천하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주님을 찬미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너무나 연약하고 허약한 것 같지만은 그 온유한 예수님이 천하를 정복하고 이겼고 모든 싸나운 영웅호울들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는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어디 있으며 히틀러가 어디 있으며 징기스칸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의 동조가 어디 있습니까? 스탈린이 어디 있어요? 다 사라지고 말았죠. 예수님 한 분만은 창성하고 창창하게 계신 것입니다.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돈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따르지 말고 의의 근본인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경건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오래 참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12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인생은 늘 싸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지자마자 병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동안이 생사를 걸어놓은 싸움인 것입니다. 병균과 싸우는 것. 어머니 뱃속 무균 상태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공기에 균이 꽉 들어차고 먹는 것조차 전부 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균과 싸운 것입니다. 육체가 서바이브하기 위해서도 태어나서 싸우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도 계속해서 가지가지 병마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철이 들면은 생존 경쟁을 합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도 지적인 경쟁을 해야 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늘 입시 경쟁을 해야 되고 사회는 사회대로 취직 시험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돈 벌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해야 되고 인간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싸우죠. 마귀가 와서 항상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는 협박, 공갈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니 기도와 믿음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을 하면 더 크게 싸우죠. 저는 49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어요. 너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엄청난 도전이 다가오고 그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서 기도와 믿음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기 너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보자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또 살아올래 그러면 나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안 돌아갈래요. 네. 너무나 싸움이 힘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죠. 선한 싸움을 싸우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를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길을 막는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지 악한 싸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탐욕을 위해서 부하려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기 위해서 싸우는 악한 싸움도 있는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삶은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 선생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마귀가 있는 이상은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없으면 싸울 필요 없죠. 마귀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음으로 경성하고 깨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믿음을 훼방하는 마귀와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므로 준 것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보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안 샀어요. 선물로 보배를 주었으면 간직해야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으므로 꽉 부여잡고 영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하고 귀한 것 영생밖에 더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조의 아이오니언이라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부정모혈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어요. 인간의 생명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아무리 욕을 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과 아버지를 섬기는 신앙을 꽉 쥐고서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지만 이제는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지 마귀가 오면 가져가거라 여기 있다 내주면 안 되죠. 어떻게 영생을 취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은 이런 계명들을 지킴으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데서 우리를 범죄하고 난 다음 우리를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쟁이, 거짓말쟁이, 너 죄지었다, 너는 버림받았다. 온갖 상처를 다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계명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단히 지켜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부르지도 않은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예정하사 때가 오매 이리 오너라, 순자야 이리 오너라, 금순아 이리 오너라, 용기야 이리 오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냥 나옵니까? 절대로 못 나옵니다. 무덤 돌문 옮겨가도 못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의 무덤 속에 들어앉아서 절대로 못 나와요.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못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서 나오라 한번 하십시다. 하나 둘 셋, 용기야 나오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의 죄악의 무덤에서 예 하고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혹은 집사로 혹은 권사로 안수집사로 혹은 장로로 목사로도 만들어주시고 지역장 구역장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아 나왔느냐,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무슨 증인이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우리 말을 믿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한다고 꼭 다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 자랑, 슬프나 기쁘나 예수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